그러면은 레오나 강의 한번 해볼까요? 레오나 할 때 요즘 멘탈 배낭이 좋은 애가 레이 정도? 얘가 판정이 너무 좋아서 레오나가 진입했을 때 맞기도 좋기도 하고 일단 자르반 배낭이에요 저는. 자르반 좀 싫어해서. 그래도 만약에 벤 뽑으라면은 알리스타랑 모르가나랑 쓰레쉬 중에. 근데 사실 모르가나는 상대할 만은 한데 좀 심리 싸움을 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은 블랙실드 때문에 드리블 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쓰레쉬는 당연히 이 스킬 밀치는 것 때문에 귀찮아가지고 라칸이랑 애쉬네요. 좋습니다. 저는 서포 룬고르 때 기준점이 라인전 70, 판타 30으로 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런 조합이네? 이 친구들에게는 무슨 룬이 더 좋을까? 우리 팀에 앞라인 서야 되는 애들이 나밖에 없네? 그러면 이제 여진 찍어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재생의 바람 든 거는 상대가 지속들이 센 게 아니라 툭툭 견드는 조합이 좀 많죠? 이런 친구들일 때는 재생의 바람 들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CC기 좀 있으니까 불그레이지인데 만약에 CC기 많이 없으면 과잉성장으로 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공점 든 이유 좀 궁금해하실 텐데 저런 뚜벅이는 상대로 되게 효율성이 좋아요. 이번에 마공점보다는 우통이 좋긴 한데 마공점 드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들었어요. 레오나는 어깨 보호대에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드리블 방패에 장점이 있는데 고드리블 방패는 후반에 스킬 찍고 나서 좋고 이 어깨 보호대는 라인전에서 좋거든요. 근데 아필이면은 싸움이 많을 것 같진 않고 대치전? 이런 거 하면서 좀 막아주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보여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 찍고 갑니다. 1레벨에 가끔 이 찍을 때가 있는데요. 이 찍을 때는 잔나나 뭐 소라카 이렇게 만만한 애들인데 그리고 아펠이 초반에 1레벨에는 약해요. 그래서 라칸 지집이 허용되게끔 만들게 하는데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아펠 레오나가 조합이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HW 날라오는 거 맞아줄게요. 내가 맞아주고 아이 바보 같아. 내 뒤로 와야지. 이제 부시 플레이. 자 아까 제가 말했죠. 레오나는 태양을 싫어한다고? 태양을 싫어하는 레오나가 잘하는 레오나예요. 봐봐. 이미 상대가 어쩔 줄 몰라 하잖아 앞에서. 내가 여기까지 들어온다? 얘네들 어떻게 하겠어? 봐봐. 그냥 부시 들어간 얘네들이 한참 들어가잖아요. 경험치도 못 맞고. 얼마나 바보 같아요. 이거야. 여기서 빠져주고. 얼마나 좋아요. 플레이부터가 안정적이고. 빨자. Nope. 오케이. 천천히 싸우면 돼. 천천히. 이미 그리고 레오나는 뭐다? 부시의 황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막 들어가도 아페라! 와, 씨! 니가 뭘 본 거야? 안 돼! 우린 알아야 돼. 이런 게임을 이겨야지 진정한 강이다. 제가 해야 될 거는 계속 맵 보면서 리신 위치 확인하고 라칸 로밍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하고 너블랑 로밍 가는지 안 가는지 뭐 이렇게 다섯 명 위치만 제가 잘 확인하면 되니까. 자 이제 인시각. Nope. 자 이건 왜 인시각이었냐면은 웨이브가 저희 쪽으로 이렇게 당겨져 있으면은 저희가 진입각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죠. 상대방은 이 웨이브를 먹으려고 앞으로 오고 우리는 부시에서 인시각을 보면 되니까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이고 야 르블랑 왔네. 근데 마른다고 확인을 못했다. 좀 오래 봐야 되겠네 게임? 아 근데 웨이브가 안 좋아졌다. 이 웨이브를 같이 밀어주고 집에 가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대로 안 밀려서 딱 걸치면은 제가 집에 갔을 때 웨이브가 한 여기쯤에서 멈추거든요? 그때 원딜 혼자 있으면은 라칸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웨이브.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브 빨리 밀어줘야 돼요. 이거 밀어주고 이쪽에다가 와드 깔아주면은 혼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죠? 그리고 앞라인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신속의 장화로 갈게요. 제일 좋은 거는 판금 장화거든요? 근데 판금 장화 말고 신속 간 거는 좀 CC기 느려지게 만드는 애들도 좀 있어가지고 이걸로 올렸습니다. 카직스야. 야야야야. 오케이. 야 앞에 그 총이구나. 가자. 우리 집에서 만나요. 야 싸워. 오케이. 아니 앞에라 뭐해. 아니 얘 때리면 되잖아 그냥. 아 앞에 시치. 야 6레벨 찍히거든요. 지금. 자 빠지고. 자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미니언이 딱 지금 피가 없었거든요. 그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이제 타이밍 맞춰서 인식 건 거예요. 다음 물어주고 이겁니다. 아펠은 아펠이래. 뭐야 레오나는 천천히 좀 칠게요. 이야! 어, 나이스! 일단 애쉬 내가 마크 중. 애쉬가 제일 세거든요? 자, 봐봐. 애쉬가 제일 잘 컸는데, 제가 앞에서 멍대주니까, 딜라인이 충분히 딜렀고, 한타는 이겼죠? 한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작았고 누가 제일 위협적인지 먼저 체크하는 거. 애쉬가 5킬이고 코어템 잘 나왔으니까 지속딜은 애쉬가 제일 세니까 내가 애쉬 마크하니까 그냥 이겼죠? 이거예요. 자, 라칸이 위에 있네요. 라칸이 위에 있다는 뜻은 뭐다? 내가 바텀을 압박을 해도 된다. 이러면은 저희가 바텀을 일단 밀었죠. 근데 전령을 어? 뭐야? 이걸 먹는다고? 근데 이게 최고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전령을 못 챙기는 상황이었거든요. 3대4였잖아요 아래에 2명 있고 위에 3명 있었고 적팀은 위에 4명 있었는데 이제야지 싸우네? 이러면 나이스지. 왜냐면 내가 왔거든.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이거 풀 쓰고 도망가자. 라칸은 뭐 그렇다 치고. 어, 야, 풀을 쓰. 어, 풀 쓸만 했네. 어, 라칸 좋았다. 각이 안 나온다, 야. 집 갔다 오죠. 레오나 궁만 이니시용도로만 쓰고 원딜 지키는 쪽이 베스인가요? 뭐 일단은 암라인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암라인을 쓰면은 다른 친구들이 뒷라인을 지켜주고 내가 뒷라인을 설 수 있게끔 해주려면 우리 팀에 이니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니시가 없으니까 제가 앞에서 물고 다른 친구들이 뒷라인에서 대치전 잡아주면서 어그로 끌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예요. 맘만 좀 보자. 잡지는 못하더라도 왜 이거 할만한데? 아 이거 까비 이거 너무 쫄았다 우리 팀이. 아 근데 바론 치는 건 좀 오버한데? 오히려 AC를 자르러 가보자. 운영으로 갈게요. 나이스. 이제 이렇게 한 명 잘랐으니까 바론 치는 거예요. 한 번 더 자르자 그냥. 애매한데? 와 일라존 아니야 이거? 이거 이미 2차 포탑까지 없죠? 과감하게 다 뚫으러 갑시다. 오케이 이제 빠져주고 이제 바로 치자. 어라? 잡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집에 가자 이제. 김행 필수냐는데 효율성으로 따져봤을 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필수로 갑니다. 광희 미덕이랑 김행 이렇게. 아이고 본대가 물렸네? 아 근데 스웨인이 어그로 끌리는 거면 나쁘지 않아. 스웨인 또 탱 좋아가지고. 전야 띵! 아 전야가 없어? 아 굴쓰기가 조금. 바로 치죠? 리신 죽어가지고 강타 싸움 안 해도 되거든요 이러면? 그래 갑니다. 이건 그냥 먹을까 봐. 최대한 이거 뭐야 와드도 꿀팁. 최대한 끝자락에다 까는 거. 우리 쪽 위치에 좀 더 끝자락에다가 와드 깔아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물진 않을게요. 왜냐면 무는 거 좀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봐봐. 상대가 알아서 물어준다니까. 상대가 급해가지고 굳이 이제 내가 물지 않아도 인시각이 알아서 만들어줘요. 봐봐. 근데 내가 인시각 이제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버리니까 오히려 이득 보잖아요. 아 사실 난 여기서 이제 죽어도 돼. 왜냐면 레오나의 정화도 뺐고 레오나 컨디션 지금 안 좋거든요? 이미 싸움은 이겼죠 그죠? 후반부로 가면은 이래서 먼저 안 무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급해서 먼저 물어주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무는 거 받아치기만 해도 이득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롤 안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다이아까지는 되게 쉽다니까? 챌린저 거기서부터는 이제 어나더 레벨이라 운영 개념이 계속 달라져서 어려운 거지. 어? 아니 해야지. 우리 포지션 좋아. 어, 아, 큐 잘못 썼다, 꼬리.
굿. 자, 지금도 보면은 상대가 급해가지고 물었죠.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게 내가 맵 보면서 아군들의 위치를 확인한 것과 내가 어그로 끌렸을 때 우리 딜러들이 프리딜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랑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이제 이득을 이제 또 본 겁니다. 이렇게 어때요 레오나? 정말 쉽지 않나요? 얼마나 좋은 챔피언입니까. 탱도 되고 딜도 되고 어그로도 끌고 레오나 잘만하면 플랫까지 간다고. 와, 제가 아는 사람은 그만까지 갔어요. 자, 일단은 딜량은 요 정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거 보여주고 싶어. 받은 피해량. 어?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다음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 안녕.